여러분들 오늘은 전설의 슈퍼카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여기 보시면 2인승의 바피드 블리시라고 있을 거예요. 15만 5천 달러의 강력한 슈퍼카. 보시면 이동수단 지원도 나쁘지 않고요. 디자인도 꽤 마음에 들어요. 흰색으로 구입을 클릭.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60년대 포드 시티를 모델로 만들었고요.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넓적한 본넷과 납작한 차체, 원형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 주변은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군요. 상어로 연상시킨 듯한 전면부, 밑에는 프론트 그릴이 들어가 있고 뭔가 차량 디자인을 칼로 썰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차량의 뒷모습 같은 경우는 볼륨감이 아주 그냥 살아있어요. 이 강인한 뒷모습, 무엇보다 이 바퀴 사이즈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열릴 때까지. 그렇지. 보시면 문짝이 양옆으로 열리는데 뒤쪽에는 엔진룸이 이렇게 열리고 이 안에는 강력한 힘을 내는 V8 엔진이 들어있죠. 제가 바로 내부로 볼게요. 일단은 문짝 사이즈가 정말로 길고요. 시트는 맨날 보는 시트. 핸들 디자인은 되게 평범하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살짝 왼쪽으로 쏠려있군요. 뭔가 되게 올드해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여러가지 조작기들이 있는데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구름 구동. 오케이. 제가 간단하게 주행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오, 스타트 좋아요. 4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보시면 90마일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빨라지진 않아요. 제가 바로 핸들링도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왼쪽. 아이쿠, 뭔가 살짝 불안하군요. 여기에서 바로 오른쪽. 아이쿠.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 경적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조명, 재능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1차 색상은 브라이트 오렌지.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드맨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히든 6 달아드릴게요. 휠 색상은 브로스트 화이트. 타이어,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아니 근데 왜 상징이 없어. 이람들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베네팩터 BRA, 브라보더 벤싱, 엔터티 XF, 우베르마트 지온 클래식, BF 비프타, 바피드 블릿, 그로티 이탈리 RSX, 아니셀레즈 레트로 커스텀, 베가시 젠토르노, 그로티 치타, 딩카 브리스타 콤팩트. 출발하트, 출발하트, 출발하트. 저 스타트는 제가 살짝 밀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올드카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이코 균형을 잃었어요. 안돼 안돼. 여기서 회전. 아 손의 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턴턴턴턴. 한 바퀴 더 돌아야죠. 한 바퀴 더. 여기서 다른 차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우베르마트 지온 클래식 제가 지금 따라잡았어요. 1등은 F1 차량, 2등은 이탈리 RSX, 3등은 아니셀레지 레트로 커스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몇 등인지 모르겠군요. 바로 레이스 한번 달려볼게요. 3 2 1. 출발하트, 출발하트. 저 스타트가 맨 앞에서 시작했죠.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내리막길 코스. 제가 지금 3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프, 점프하신 다음에 균형 잡아야 돼요. 균형, 균형 잡고서 설마 옆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설마, 그죠? 설마 옆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 잘 들어왔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든 잘 들어왔어요. 몸싸움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은 진짜 큰일이에요. 이쪽으로 연속 적당히 밟아주면서 브레이크. 안돼 안돼. 아 나 정말 제가 지금 꼴찌예요. 이거는 근데 자동차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제 손이 안 좋아서요. 제꺼 점프. 과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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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체크포인트 제발. 리타요. 리타 리타. 안돼. 다음에는 제가 스턴트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여기서 출발하트! 그렇지! 제가 다음 점프대를 한번 뛰어볼게요. 스타트! 여기 앞에 이제 점프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출발! 보시면은 제 차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션 클리어! 다음에는 제가 팬텀 엔진 한번 치워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보시면은 하늘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램프 버기.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아 정말 안정적인 점프죠. 이번에는 견인차에 한번 박아볼게요. 오우! 와우.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눈앞에 있는 바위를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착지 실패. 이쪽에서 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힘으로 힘으로. 아 나 정말. 여기서 준비하시고 스타트. 올라왔죠. 좀만 더 옆으로 돌아서, 좀만 더 옆으로 돌아서 여기까지. 아 뭐 대충 성공으로 합시다. 너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급증의 뼈가리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감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